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237, 세계복음화 담임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치유, 다음 주는 서밋 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이 본부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중에 오늘 또 우리 원단 메시지 중에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 중에 그 일대지의 복음 치유 또24 제자 그 부분이기 때문에 또올한 해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예배 또 제한된 사역 또 제한된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사역을 향한 어떤 집중 또 복음 체험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한 해는 그런 측면에서 24 제자라든가 복음 치유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도 보면 바울도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당할까 두렵다 얘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모든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일을 한 이후에 서기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실컷 복음 사역했고 실컷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마음껏 또 충성을 했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노후에 문제가 오거나 또 영적 문제가 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복음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2015년에 그뭐 중국에서 굉장한 이렇게 그 재력가였던 뭐전 세계 뭐400 몇인가 200몇그 순위에 들었던 뭐 자기 그 재산이 9조억인가였던 분인데 그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보니까 기업인이었는데 결국 사형당했거든요. 부정부패로 사형당했는데 그 조폭을 이용해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자선사업과 박애주의로 막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뒤에서는 이제 정치인의 권력을 잡고 이제 그 정치인이 결국 부정부패로 이제 축출되면서 이 사람들 걸려 들어갔는데 결국 사형당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쓴것 중에 뭐라고 그런 했냐면 굉장히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는가 봐요. 그 사형 당하면서 이제 65년생인가 그런 것 같아요. 사형 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다시 내 생애가 주어진다면 평범하게 구멍가게 하면서 자녀와 아내를 돌보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재벌이 다음 생에 만약에 나에게 이 사형이 아니고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평범하게 그냥 구멍가게 하면서 자녀, 아내 돌보면서 살고 싶다라고 회한하면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고 막뭐 한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는 복음으로 안 되어지면 문제가 옵니다. 다 지나간 건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입만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도학 메시지 보니까요, 전도자가 미리 누려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 뭔가면 우리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잖아요. 응답은 올수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일 수 있고 나쁜 일일 수 있는데. 그 영적 상태가 불신앙 가운데
흑암에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누림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평골짜기를 다닐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복음의 축복 누린다면 그 자리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반석같이 세워지는 자리라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복음 못 누리고 오늘 얘기하겠지만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 물론 일시적으로 뭐 열매도 중요하지만 열매 이전에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음 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건 상황복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 6절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 치유. 이 복음 치유를 할 때는 근본 치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유년 시절에 이 상처 또 유년 시절의 모든 것이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어떤 성격, 성격은 물론 태어날 때 주어진 것도 있지만 자라면서 환경에 의해서 조성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기질 있잖아요. 기질. 기질은 타고난 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질 중에 뭐 단백질, 점액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성격과 기질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그 성격이 아닌 이상은 성격에는 복음적인 성격이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강해요. 분명해요. 확신해요. 그래서 얘기를 지도자도 보면 확확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격이 좀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좀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사람은 그 강한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격이 너무 이렇게 약한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막 성격을 해버리면 약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반기를 들 수 없어요. 속은 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하든 성격이 내성적이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복음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질도. 뭐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가지고 형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100%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유년 시절에 이것은 평생 갑니다. 평생. 저희 이모님이 78세인데 권사님이신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셔요.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으로 또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건강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아프시니까 너무 통증도 있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가거든. 평생. 자,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한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걸림돌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 사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옷처럼 낡아지는데 바울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음 치유란 말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사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도 기질도 바꿀 수는 없지만 복음적인 것으로 갈 수 있죠. 당연히 오늘 따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눌려있는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자유케 되어지고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과정도 심지만 결국 우리의 이 상처는 이 성격과 기준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죠? 저는 강원도 속초인데 양양 그 보면 연어가 회귀해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새끼로 이렇게 방류하면 전 태평양을 전 세계를 돌다가 결국 자기가 자란 곳에 태어난 곳에 와서 애란다 새끼를 낳고 거기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회귀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것을 초월해서 재창조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치유의 가장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뭐냐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다른 사람한테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유년 시절부터 평생 살아오면서 이 성격과 기질이 비복음적인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래. 난 이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복음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치유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초월될 수 있습니다. 이 함정 올무틀은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사단의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 과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았기 때문에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되고요. 미래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여러분, 사복음서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치유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것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된 이후 근본 문제 제사함을 만난 제사함을 해결받는 그 이후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반드시 뭐가 옵니까? 치유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받으면 복음 누리면 치유, 치유 받으면 복음의 축복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 이런 제목도 하시는 설교하는 거 봤는데 치유 받으면 서밋 되고 예? 치유 받으면 서밋 되고 서밋 되면 치유 되고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치유가 되면 당연히 서밋이 되겠죠.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서밋이 정상이 안 되는 거니까 항상 여기에 함정과 올무와 걸림돌이 되니까 여기서 무너지니까 반면에 서밋이 되면 이 복음을 누리면 당연히 이 부분들은 치유가 되는 거죠.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 치유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에게 주신 신분이 누려지면 당연히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요. 결국 유년 시절이 평생 가고 성격과 기질이 평생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걸림돌이 됩니까? 이게 함정 올무틀인데요. 결국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분인데 그 위치에서 다윗에게 밀리는 거 열등감에.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열등감 속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형제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보면은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17세에 헤어져가지고 13년 후에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7년, 흉년, 아니가 흉년에는 풍년이 들고
7년째 또 흉년이 되는 그 2년 지나가지고 이제 형들을 만나니까 그게 22년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치유됐다면 그때 형들을 모았을 때 만났을 때 막 반갑게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다 나가게 하고 혼자 왕국에서 방성태국을 했다 그러거든요. 울분 방성태국을 했다는 말은 그 자국이 어린 시절의 자국이 노예로 감옥으로 형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부분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부분에 대한 자국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복음 안에서 그 상처를 그 기질과 성격을 초월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복음이 있었던 것이지 완전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증거로 여러분 막 방송태국을 부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에 다가오는 시대 문제 있습니다. 시대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시절을 허락했냐면, 다가오는 시대 문제. 뭐 여기다 접속을 붙이면 이 시대이죠. 이 시대 문제. 이분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 문제가 이미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뭐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생기고 있는 건데, 그중에 여러분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정신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요. 정신 문제는 여러분 다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종교 문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종교 문제 복음 못 누리게 되어지면요, 이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굉장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수년 전에 제가 대교구 그쪽 담당할 때 중직자가 거기서 근무해가지고 가봤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영덕포 가면은 그 노숙자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직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참 안 좋은 표현인데, 거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고 노숙자라래요. 몇 년째 막 그냥 문제 해결해달라고 가정을 다 깨어지고, 이 종교가 사업이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 그런 갈급함들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앞으로 더 심해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가올수록 가정 문제가 더 시급해집니다. 가정이 무너진다니까요. 파괴된다니까, 파괴. 한 분 선이 무너지면 끝이 없어요. 외국은 그렇다 하잖아요. 뭐 이혼해도 뭐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심각하게 살 수 있는 건 있지만, 그 손이 넘어지니까 계속 만났다 헤어지고 그건 문제잖아요. 한 번 헤어질 수는 있죠.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죠. 그거는 뭐 복음 몰라서 그렇다고 치어요. 그런데 이게 그 윤리, 그 기준이 넘어지니까 간혹 계속 만나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지고. 그게 사실은 시대 문제입니다. 문제. 영적인 문제죠. 윤리의식도 없어요. 무너지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학교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학교는 뭐 당연히 위기죠, 위기. 그건 우리가 안 들어보는데 전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사회. 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 시청에서 근무하는데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 이제 시청의 직원이 다시 말하면 공무원인데 뭐 30대 이제 청년인데 심각하다 영적으로. 뭐 그래 가지고 막 그냥 민원한테도 뭐 막 신고하라 그러고 뭐 붙자 그러고 그래 가지고 막 그냥 부서를 쓸데밭을 만들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직장과 이 군과 여러 사회 단체의 사이코패스 같은, 사이코패스는 물론 범죄자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적인 어떤 정신의 성격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대 문제뿐만 아니라 반면에도 숨겨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걸 그냥 타이틀만 얘기한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숨겨졌다는 말은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오래된 문제.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리고 가문의 문제. 뭐 말할 거 없죠. 그게 가문의 문제는 그죠. 어떤 가문은 쭉 병으로, 어떤 가문은 암으로, 어떤 가문은 도박으로, 어떤 가문은 이혼으로, 어떤 가문은 사업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이게. 영적 문제가 뭡니까? 집착.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게 집착. 한 20년 전인가요? 20몇 년 전에 저희 형 보면 큰 형이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하나 생각이 꼬리가 물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착이래, 집착, 집착. 또 중독.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문제는 통제가 불능이에요. 통제가 불능. 불능.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불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지역장 모임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지역에 내년에는 우리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세요. 내년에는 우리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집중하도록 만드시라니까요. 내년에는 우리도 훈련받아야겠지만 다른 사람을 훈련받도록 하시라니까요. 내년에는 우리도 절대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절대제자 축복을 누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다시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유년 시절을 허락하시고 과정을 허락하시고 미래에 될 결국 이런 문제 속에 빠진 것.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전에는 몰랐어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요즘 보면 나이 들수록 은혜 받으란 말이 더 실감나고요. 나이 들수록 은혜 받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야. 우리 뭐 교회가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관계없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바뀌어도 누가 바뀌어도 직분자가 바뀌어도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 되게 돼 있거든요. 막 그렇게 안 해도 다 되게 돼 있다니까. 그냥 가면 우리 교회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강단 중심으로 그냥 본부 중심으로 강단 가게 돼 있다니까. 불신앙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기다려주면 된다니까, 기다려주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막 안 해도 가게 돼 있다니까, 가게 되니까. 복음만 누리도록 해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속을 치유를 받든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시대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온 시대의 문제 보시고요. 숨겨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표시는 안 하지만 우리도 그랬잖아요, 전에. 시달리고 뭐 물도 막 또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뭐 안 보이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로는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숨겨질 정도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개관적인 거고요. 앞으로 정신 문제, 뭐 종교 문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 문제는 사실 오래되고 가문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정신의 문제 중에 드러난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드러난 문제가 우울증 같은 경우. 이런 거는요, 우울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울증 같은 경우 좋다가 막 괜히 우울하고 또 조울증 같은 경우는 뭐 좋다가 나쁘다가 막 그냥 막 뭐라 할까요? 현실적이지 못하고 막 추상적이고 막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다네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들어올 걸 생각하고 막 물건을 산다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황장애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공황장애, 불안장애라든가 뭐 공포라든가 뭐 조혼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잖아요. 조혼병 같은 경우는 정신 완전히 이렇게 오는 문. 이게 상상해도 많아요. 젊은 분들도 이 공황장애가. 근데 이게 사실은 심하면요, 이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조금만 복음 누리고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24시 하면 꼭 치유되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 그 뭐 운동도 그렇잖아요. 뭐 헬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특정 기간에 이렇게 트레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요령을 배워서 뭐 6개월이면 1년이면 이렇게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건 만들어지는데 축구 같은 경우 그렇지 않더라고요. 축구는 아무리 기본기를 배워도요 어렸을 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이 들어서는 안 바뀌어요. 축구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기본기잖아요. 뭐 이렇게 트리핑 하라든가 그다음에 개인기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축구는 안 되더라고. 이미 나이가 있어서 안 돼. 근데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혼병, 이 영적인 이 집착 중독 이것들은 시스템만 잘 돼 있으면요. 24시 그 축복을 조금만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누리다 보면 이거는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변화가. 치유가 되든 그걸 넘어서든 변화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 뭐라고요? 반드시 해결이 된다니까.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해결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집중하면 이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다가오는 시대에 너희가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다가오는 문제 이렇게 생기는 다가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시대의 문제에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쓰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있잖아요. 시대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자, 이사야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53장 시대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인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런데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평화를 누리고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해요. 회복. 이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 인간의 형벌이요
심판이요, 저주의 고통의 문제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하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만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당연히 치유가 된다는 거죠.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도 여기에서도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누리셔야 되는 거죠. 저희 이모님도 이렇게 보면 이제 78세라 또 기존에서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잠도 이렇게 잘 안 오실 때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 새벽에 일어나시거든요. 새벽에 뭐 3시에 일어나실 때도 있고 2시에 일어나실 때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읽고 또 이렇게 가끔 또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락방 메시지를 들은 게 있으시니까 성이 안 찬다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뭐 갤럭시 탭이라든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우리 알루티시 방송이라든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속에 들어가서 메시지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네요. 그게 안 돼요. 그 딸도 우리 목사님 사모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번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메시지를. 그 새벽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얼마나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혼병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심한 경우는 이제 오래 가겠지만 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회복이 되거든요. 조금만 집중하고 조용한 시간 가지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모님이 그 조용한 시간에 메시지 듣고 기도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에는 이 속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서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상하다는 말은 뭐예요? 상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 너 죽음의 두려움이 와도 괜찮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지 않고 영생으로 너를 신분을 변화시켰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또 아픈 것도 없고 어둠도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식히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그런데 완전치는 않지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있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평화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의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 정말 누린다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만 맛봐도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양도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체질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집중과 24시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직시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근데 조금만 우리가 누리게 되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오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이 들수록 겉사람은 후퇴되지만 우리 심령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돼요. 노년이 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 자꾸 배제하지 말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관삼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센스 있게 나이 드신 분 하시고 뭐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대우받을 그거 말하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고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을 대우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기가 온다니까요. 우리 그걸 몰랐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를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우리가 생각에 포로되어 있는 거라. 그게 속국되는 거라.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되고 비복음적인 겁니다. 또 약한 자가 강한 사람 앞에는 약해지고 그것도 비복음적인 거예요. 혈기가 아니고 그런 불평불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는 꼼짝 못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얘기하는 말을 억박 지르는 이 제가 청문회 아니라 국정 그 국감 보면서요. 야, 국회의원들 정말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장들이 나와서 하는데도요 인격 정말 무시하고 그냥 국회의원이면 하늘을 찌르듯 하는 것들이 많아도 많아. 저도요 이게 성격 이런 것들이 복음적이지 않으면요 제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그쪽으로 팍 쏠리겠더라고요. 그쪽으로 해석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곳에서 내 생각의 틀에서 기질에서 자유케 되어진 복음적인 문화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럼 복음적인 게 뭐냐 할 때는 다른 사람 살리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다른 사람 가도록 하는 어떤 객관적인 걸 말하겠죠. 나름대로. 자, 그리고 여러분 갇힌 자에게 뭐라고요? 노임을 그냥 노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복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 8장 32절 말씀처럼 자유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슬픈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한다. 위로. 이게 사실 복음 속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그냥 내가 살았던 삶을 다른 사람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성격과 기질이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좋은 거죠. 복음적인 문화 속에서 사는 분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역자는 좀 전체 이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렇게 갱신되겠지만 그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거 들으면 되지. 근데 이걸 못 들어. 아, 얘기하면 되지. 그냥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살아왔던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구약에.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너희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치유의 가장 키는 뭐냐? 끝냈다. 해결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상처를 그 다음에 포로된 곳의 자유를 갇힌 곳의 노임을 슬픈 자를 위로하는 정말 잠재의식 무까지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대신 뭐라고요? 화관을. 그래서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영적 상태라는 것이에요. 영적 상태. 이게 영적 상태 이걸 누리봐 보세요.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고 노임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니까, 누림이라니까요. 열매가 아니에요, 여정이라니까. 자,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찬송. 여러분 만나면 이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있고 신약에는 여러분 다른 것처럼 신약에는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신약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치유됩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세력을 꺾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게 길을 열으셨다.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신약에는 사복음서에 보면 결국 예수님은 중요한 게 뭔가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근본으로부터 우리가 이 근본 원죄로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그죠? 또 죄의 형벌로부터 온 그러니까 궤도가 이탈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탈되면 뭐 기차가 사고 나겠죠. 비행기는 항모터라면 뭐 추락하겠죠. 뭐 부딪히거나 충락 이게 이제 문제 만나면 추락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우리에게 오는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육신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그 떠난 결과의 죄의 형벌로 그걸 이용하는 사단을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누리고 체험하다 보면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서서히 시간표에 따라 치유가 된다는 거죠. 치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복음에 치유라는 이 조목조목 하는 이거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복음 없이도 상담에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음 없이도 우리가 뭐 힐링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짜증나는 거, 뭐 조급한 거, 뭐 그런 말을 하는 이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자체의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거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게 걸림돌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복음 안에서 이게 치유가 가능한 거죠. 그게 사복음서의 내용이다.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죠? 말을 안 할 뿐인지 알아요, 다. 어떤 분은 그래요. 대교구장이 지역이라는 거, 지역 성도들의 사정, 지역의 형편, 지역의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자녀가 얼마나 문제, 왜 모릅니까, 제가? 다 알지요. 얘기를 안 할 뿐이죠. 대교구장이 뭐, 이렇게 교구사회가 안 하니까, 그 뭐, 지역에서 일하는 부부 문제, 뭐, 자녀 문제, 저는 다 경험했던 부분이거든요. 말을 안 하고 마음으로 울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물론 지역의 세세한 부분은 모르겠죠. 오늘 일어나는 문제는 모르겠죠. 그러나 이런 형태의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기도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지.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요즘 계속 강단에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권능을 주셨는데 모든 병과 everything 모든 것 모든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 시간표에 따라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말하는 모세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즐겁게 기쁘고 희망이 넘치고 그 기도 하셔야 되니까 나이 들수록 그 기도 하셔야 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치유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결국 보니까 간혹 심한 경우가 그렇겠지, 다 그런 건 아닌데 심한 경우는 결국 여기에 함정과 올무와 걸림돌에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년에 우리도 치유받아야겠지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라니까요. 우리도 개인 집중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집중하도록 만들어라니까요.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전도하도록 만들어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사복음서의 이 축복에 예수님이 결국은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잖아요. 지금 몇 주째 지금 이렇게 혼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혼자 빨리 이게 이제 이 구역 권세네가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전체 모이든지 아니면 마스크 쓰고 모이든지 좀 이렇게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구도 또 이게 들으면 좀 다른 사람에게 전파 좀 하시고,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해서 듣게 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들 속에 뭐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한 것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치유의 방법이 뭡니까? 이미 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이루다 보면 치유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문제가 있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치유의 방법은 뭡니까? 치유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전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 아까 아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비 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바라보면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에서 사실은 24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24시.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께 막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있는 분들 아니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지역자님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 오직과 24시 이게 지속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해주면 당연히 여러분 이게 되거든요. 24시 당연히 치유되죠. 당연히 치유될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24시고 이게 집중이잖아요. 집중. 오직이란 말은 아 거기에만 100%.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란 말은 아 나는 안 되구나, 절망이다. 그걸 100% 할 때 희망이 온다는 거죠. 오직이란 말은 당신께만 답이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는 이 오직이라는 것이 정말 절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고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믿을 때 이것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갇힌 곳에서 놓임을, 포로된 곳에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곳에서 놓임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 사역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집중이란 말은
결국 뭡니까? 묵상 아닙니까? 묵상, 강단 말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동역자인데 빌립처럼 바돌로메처럼 동역자였던 우리 부목사님들 기도하고 이미 떠난 분들도 기도하고 뭐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냥 이름 김장권, 최덕근, 이덕규, 김태영, 여인걸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행정 목사님 위해서도 하나님 복음으로 잘 행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과 동역자나 의식이 없으면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막 의논하고 뭐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의 주도기란 말은 도마처럼 의심 많던 내가 세리 마태처럼 천하 비천한 자를 마태를 통해서 제자로 세우셔서 복음이 증인됐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묵상 조금만 해도 돼요. 힘을 얻죠. 이게 강단 말씀 아닙니까? 강단. 금요 메시지 같은 경우는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또 그럼 본부 흐름 붙잡으면 되죠. 저는 그 본부 흐름 중에 이번에 훈련받았던 건 뭐냐면 저 나름대로 그 개성이 뭐냐면 합숙. 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팀 합숙은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거구나. 거기에 맞게끔. 현장 합숙이 이제 제일 중요하더라고. 현장 합숙이 요즘 새롭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네스가 돼야 되는구나. 이번에 본부 그 2부 메시지인가에 보면 회막, 보통 게 성막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막은 이제 예배할 제사할 때 거기 이제 들어 회막 예배하고 이제 장막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는 현장 성막, 회막, 장막이 완전스가 될 때 복음을 24시 될 때 완전히 그거는 코로나 시대 더 코로나 시대는 요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 교회 위기 중 이유가 뭐냐면 성막 교회 중심만 강조하니까 여러분 장막이라든가 우리 현장에 우리 다락방은 우리 예원교회는 시스템 다 돼 있잖아요. 폭발합니다. 폭발해. 우리는 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 교회는 여기만 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그 완전히 그 폭발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흐름. 조금만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침과 저녁에. 정한된 메시지 들으면 되거든요. 메시지. 자. 왜 24시입니까? 이게 24시 되면 그래서 결국 24시 되면 25시란 말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그러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그때 머물나는 거죠. 자,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복음 치유의 응답을 끊임없이 누리고 시대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증인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시대 이전에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이미 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을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도록 오직과 24시와 집중으로 조금만 도와주면요 회복이 확 됩니다. 이거는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하게 너무 힘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도 보면 중독 팀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심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복음 안에서 도와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는 사단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야, 이 불신앙과 불신앙이란 말은 불신앙과 이 사단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 인생을 그 딜레이 시키구나.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못 들어오도록 자꾸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집중 속으로 24시 속으로 못 들어오고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방해하는구나. 조금만 결단하면 되는데. 그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냥 조금만 들어가면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나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데. 억울해, 억울해. 물론 저도 책임이 있지만 다른 건 다 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집중하는 거. 네? 아, 이렇게 켜서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요. 더 나아가서는 뭐 한다고요?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 낙심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금방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아, 난 안 돼. 그러다 여러분 메시지 딱 들어보세요. 어, 되겠는데? 그래야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좀 저도 메시지 이렇게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저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또 메시지 들으면 뭐예요?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게 치유가 되고 정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언제 어느 때 되는 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과 집중과 24시 속에 복음 안에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왔지만 더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손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지속하면 됩니다. 지속하면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치유를 통해서 이 시대 재앙과 정신과 영적인 문제와 개인의 문제들을 여러분, 맞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노예되었던 것들로부터 날마다 벗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서 이대교구의 귀한 일꾼들이 올해도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의 은혜를 주셨는데, 날마다 복음 치유를 통해서 다가오는 2021년 또 앞으로 시대 앞에서 재앙과 또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우상의 문제와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 가지고 집중으로, 오직으로 24시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될수 있도록, 복음 치유 누릴 수 있도록 24 제자가 되어서 내년에는 나를 넘어서 지역을, 나를 넘어서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자를, 나를 넘어서 지역 전도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